잘하고 몸도 건강하면 왜 더 하는 게 안 되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조금 외국 보는 거하고 달라요. 외국인들이 보는 거랑 태무가 일본하고 한국을 딱 네 사람이 해요. 플랫폼 빅데이터로 들어가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일자리를 가야 되냐. 한국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만 개 넘는 걸로 나 알고 있어요. 공기업 사장직까지? 네, 만 개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혼자 임명할 수 있는 자리 하나도 없어요. 지도부는 이 시점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국 운명이 정말 큰 도전이 온 거죠.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증시학도 TV 20만 구독자 달성 기념, 아직 달성은 안 됐는데 달성 기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투자계 인기 스타 안유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렇게 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네. 항상 네. 이제 방송으로만 뵙고 네.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네. 모시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딱 느끼시기에 한국, 일본과 중국이 굉장히 같은 동북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비슷하고 문화를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너무 달라요. 속성 굉장히 다른 거예요. 네. 나 그게 놀랐어요. 또 그러니까. 나는 저 생긴 게 다르고 백인이고 여기는 아시아인데 같고 사실은 한국하고 중국 유교 문화잖아요. 그렇죠.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기고 또 이렇게 서로 예의를 체면 중 다 같음에도 불구하고 딱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완전 달라요. 중국은 좀 더 이제 우리 주제가 나오겠지만 지금 그 전기차 배터리 이런 데서 선두로 가잖아요. 네네. 근데 왜 전통 자동차 강국 유럽 미국이 지금 사실 전기차 자동차에서 밀리거든요. 밀리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 막 중요시해서 자 지금 또 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닌 게 그렇죠. 중국 이걸 십몇 년부터 전략으로 접근한 거거든요. 거의 한 그러니까 2000년 초반부터 그렇죠. 공급망 전체를 광산 확보부터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광산 확보라는 거는 벌써 전략적 조치거든요. 만약에 딱 돈 벌겠으면 그것만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마진을 딱 붙여서 팔면 끝난 일인데 그렇죠. 이게 광산 확보부터 전 세계 다음에 광산 다 확보해놨잖아요. 네. 다 자기 걸 만들어요. 네. 뭐. 이거는 몇십 년 내다보고 하는 일이고 이거는 전략적 사고방식이 있어야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전술 사고방식이 이런 게 안 나와요. 전술은 맞다뜨리 문제를 푸는 네. 방식이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좀 더 미래 50년 이렇게 30년 보면서 이렇게 전략 판을 까는 게 기본 마인드로 돼 있고 요즘에 점점 느껴요. 그걸. 근데 한국이나 일본은 뭘 잘하냐면 조금 둘이 조금 차이는 있는데 조금 이렇게 전술적인 걸 잘해요. 이렇게 딱딱 부닥치면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좀 그런 경향이잖아요. 막 먼저는 못하는데 이거 해야 된다 이러면 딱 뚫고 나가서 어떻게든 해나는 건 또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좀 전술적인 쪽이거든요. 먼저 가서 선점하는 쪽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 둘이 합하면 그러니까 합한다는 단어는 그렇고 협력하면 서로가 배울 게 있고 서로가 각자의 포지션에서 유인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는데 편견 없이 좀 서로 바로 봐주면 좋겠다. 중국이 그렇게 전략적이 되는 이유가 저는 혹시 인구의 구성과 나라 사이즈의 크기 뭐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끔씩 하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것 같고 주로 가장 큰 원인은 역사에서 오는 것 같은데 중국은 옛날에 국가와 민족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춘추 중국 시대부터 전쟁이 항상 병란이 일어났고 이러니까 이게 사실 전쟁이라는 게 바둑 두는 것처럼 전략이 더 중요한 거죠. 사실 전략이 먼저 큰 판을 보고 해야 이기는 거거든요. 바둑판도. 그래서 그게 아마 그 역사적으로 이게 계속 전쟁을 겪으면서 온 나라 중국은 분리의 역사가 통합의 역사보다 더 길어요. 사실은 우리 역사 이 역사를 길게 놓고 보면 그러니까 항상 이게 오늘만 생각하면 안 되는 멀리 생각해야 되는 지금도 사실 그 단계예요. 지금 시진핑이 중국도 지금 이 시점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 시점에 바둑 놓고 말하면 시진핑 지도부가 어떤 바둑을 두느냐에 따라 중국이 완전히 멕시코처럼
그냥 이전 역까지 왔다가 좀 굉장히 뭐 미국이 80%까지 왔다가 이제 이렇게 점점 안 되는 걸로 가냐 아니면 여기서 딱 하나 잘 두면 정말 이제는 세계적인 뭐 미국 못지않게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굉장한 나라가 되냐는 지금 이 시점을 어떻게 하냐. 왜냐면 시진핑 지도부가 이미 10년을 했고 앞으로 어쨌든 지금 법을 다 고쳐놨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만 따라주면 푸틴처럼 계속 할 수 있잖아요. 뭐 또 중국 국민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인기 많죠? 인기 많다다 저는 그 오피니언 리더를 주로 만나잖아요. 요즘 한국말 하면 카이스트 같은데 왜냐면 저는 카운터 파티가 중국 사회과학은 뭐 이런 그 상해복단대학 뭐 이런 리더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는 동네잖아요. 주로 뭐 프로젝트 같이 하고 얘기하면 저도 옛날에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중국 상식 그냥 관심으로 10년 하고 내놨으니까 내가 갑자기 이게 더 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 리더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니까 그만 좀 가슴에 와 닿았던 게 이게 조금 외국 보는 거하고 달라요. 외국인들이 보는 거랑 그분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좀 가슴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잘하고 몸도 건강하면 왜 더 하는 게 안 되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 또 사람들이 이게 달라요. 잘한다는 사람도 있을 거며 그렇죠. 또 누구는 지금 뭐 잘하냐 엉망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건 다 각자의 의견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시진핑이 잘했냐 못했냐 평가가 아니고 그냥 이 사람 말한 포인트는 잘하면 건강하면 왜 꼭 뭐 10년하고 나가야 되냐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진핑 지도부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이란 나라를 잘 리더해왔냐 잘하냐는 정말로 뭐 각자 보는 게 다 다르다. 각자 자기 또 평가가 다르죠. 개개인도 다 다르고 국가별로 또 보는 것도 다르고 이거는 뭐 각자의 영역입니다. 네. 네. 제가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만약에 지금 제조업의 이 현재의 영향을 감안했을 때 부동산 문제만 없었으면 미국한테 저렇게 당했을 거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지금 이 빠른 성장, 지난 20년간의 이 초고도의 성장은 사실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제조업의 역량이 강화된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상당 부분은 부동산에 의한 경기 부양 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빠른 성장을 했겠느냐라는 것과 동시에 동전의 뒷면처럼 맞아요. 부동산으로 부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부채 중심의 경제 증진이었기 때문에 그 후처리 때문에 지금 미국과 본격적인 경쟁 관계와 대결 구도에 빠진데 약간 속수무책 상황으로 빠진 거 아니냐. 도구를 잃어버린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동시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수님 맞아요. 생각이 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공급 경제학으로 좀 풀어보면 생산 요소 함수가 자본, 노동, 토지, 그치. 기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네 개가 생산 요소의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하잖아요. TFP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일단 중국이 전반적으로 총 요소 생산성이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 3.5, 한 4% 정도 높아서 근데 지금 2% 아래 떨어졌어요. 그 정도로 생산성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노동, 토지, 기술, 자본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 문제예요. 자 여기서 기술은 중국의 자체 기술이 길게 우리가 40년 풀면 78년에 개방했잖아요. 그럼 80부터 계산해도 지금 40년이 딱 2020년까지 40년이잖아요. 그럼 편하게 40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기술이 없는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이 기술과 자본을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중국이 공헌한 게 뭐냐면 노동과 토지였다라는 거죠. 근데 토지는 국가 거였다는 거죠. 그렇죠. 노동은 중국인들이 거였고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 주도형이었잖아요. 그렇죠. 유럽이나 미국에 팔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분배할 때 기술하고 자본은 외국인들이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자기네 거니까. 돈 이렇게 많이 벌었어요. 솔직히 현대, 삼성, 그리고 미국 기업, 독일 기업, 중국 와서 현대는 1년에 막 2조씩 배당 가져갔어요. 돈은 많이 벌었어요. 삼성 지금도 있고. 근데 이렇게 내보가 중국에 들어가 아직도 잘하는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 많아요. 또 잘 버는 기업들. 근데 그 중에 무슨 만도 같은 기업들도 있어요. 지금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국 기업 나가서 뭐 다 들어가서 안 됐다 하지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기술과 자본은 주요하게는 외국인들이 가져갔고, 근데 지금 토지와 노동인데 중국은 지방 정부가 이게 중국 80대 20이에요. 네네. 지방에 들어온 세금이 대부분 국세예요. 국세. 그러니까 중앙에 보내야 되는 돈이고 지방세가 한 20%밖에 없어요. 그 중에 지방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토지 양도세예요. 네네. 네. 이게 100% 그냥 지방세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기업들과 생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국세로 중앙 가버리는 거예요. 아, 뭐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라든가. 예, 부가가치 이런 게 다. 그러면 중앙에서 다 갖고 온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31개 성세에다 보고 저 티베트나 이런 데 좀 어렵네. 거기다 많이 주고. 지선이라고 하죠. 예, 못 사는 동네는 많이 주고 상해나 이런 데 잘하네. 그건 너무 조금 갖고 가. 걔네는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주고 이렇게 해서 균형을 잡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또 그때는 시진핑 같은 주석이 되려면 지방경제 GDP 대표 선수가 돼야 되는 거지. 우리 성이 막 고속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고속성장하려면 투자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외자들을 유치할 때 땅을 그냥 준다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이 정도를 유치하면서 외국 기업들이 많이 오게 하는데 그건 어쨌든 한계가 있으니까 이 토지를 팔기 시작한 거죠. 왜? 파는 것마다 다 지방세로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지방 융자 플랫폼 회사를 만들어서 걔네들이 주로 뭐 하냐면 투자 활동한 거죠. 지역에 뭐 길을 깔고 수도하고 뭐 이런 기초 인프라 투자, SOC 투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별별거 다 했어요. 이런 애들이 뭐 꼭 SOS만 한 게 아니고 별별거 다 모든 투자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본 그때는 중국이 고속성장할 때니까 해보니까 또 너무 이게 GDP도 빨리 성장하고 그렇지. 자기 지역의 주민들도 소득이 빨리 올라가고 지방세도 빨리 늘어나고 다 좋은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지. 좋으니까 그게 좀 마약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도시가 한계성 도시가 요만만 있었는데 농촌을 확장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도시화가 급격하게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그게 막 그러니까 그래서 부동산 경제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사실은.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말하는 그 총 요소 생산성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만드는 데서 이게 배분이 지금부터 중요한데 노동에 대한 배분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GDP가 40년 동안 평균 성장률이 얼마였냐면 9.5%예요. 40년 9.5. 근데 국민들, 인민들의 소득 증가율은 8.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경제 성장률보다 이게 소득 증가율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도 평균이 돼 그렇지. 평균이란 거는 국한치 값의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 상하이나 이런 데는 너무 높으니까 이런 거지. 실제로 상하이 같은 일선 도시 빼고는 오히려 대부분이 엄청 낮을 수도 있어요. 구이저우 같은 데는 엄청 시골이고 엄청 안 좋고. 근데 평균하니까 뭐 8.5 이래 보이지만 실제는 또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 일선 도시만 막 20몇% 주고 나머지는 거의 뭐 2% 3% 수도 있는데 평균이 일단 8.5죠. 그래서 증가를 뭐 경제 증가율보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돈 노동의 가치는 덜 받았고 기술과 자본 이런데 토지 부동산에 돈을 많이 간 거죠. 그래서 근데 왜 또 노동 그러니까 그 홍상원이 좋아하는 것처럼 노동에 대해 땀의 대가를 줘야 되는데 실제는 중국 국민 땀의 대가를 제대로 못 받으면서 온 거죠. 그러나 이제 성장이 유지되는 한에서는 배분이 되니까 다들 뭐 불만이 없었겠죠. 그렇죠. 어제 조금이라도 오르니까 불만이 없었고 두 번째 지방 이게 중국은 그냥 한국은 기업인들이 막 경제를 끌고 간다면 중국은 31개 성시 당서기들이 있잖아요. CEO라고 봐야 돼. 실제는 기업가라고 봐야 돼. 얘네는 빠른 시가 자기 임기 내 이거 빨리 성장해야 되니까 빠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 근데 분배하다 보면 그렇지. 걔네 분배 올라가서 소비 확대로 증가하는 경제 성장률은 자기가 이임한 다음에 일이지 그렇지. 투자를 하는 게 빨리빨리 경제를 성장하는 방법이니까 투자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주로 제일 중요한 건 제조업 투자하고 인프라 투자, 부동산 투자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까지 제조업 투자는 주로 다국적 기업이 하는 일이었고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인프라 주로 인프라하고 부동산 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업주택을 많이 짓다가 후에는 주민주택까지 그냥 지면 그게 다 GDP잖아요. 다 GDP로 잡히잖아요. 그리고 세금이
팍팍팍팍 들어오고 이러니까 초기에는 또 예. 사람들이 돈 소득이 전부 그쪽으로 이전되면서 그렇죠. 예, 선순환이 이루었을 예. 거고 그래서 예. 비중으로 말하면 중국 사람들이 1년 소득에 있잖아요 많게는 90% 그건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달라요 적게는 70%까지 다 부동산에 돈이 들어가요 내가 1년 번 소득에 그 70에서 90%는 부동산에 들어가요. 무슨 네네. 말이냐면 집을 사서 대출을 상환한다든가 이래서 그러면 내가 10% 가지고 소비를 해야 되니까 중국 소비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먹혔던 거죠. 그래서 중국이 고속성장한 거죠. 네네. 솔직히. 예. 근데 2008년에 금융위기 빵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2008년까지는 중국이 이게 먹혔던 게 네. 아까 다국적 기업들이 기술하고 자본 중국에 싼 노동력 해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미국하고 유럽에 막 팔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노동도 소득이 올라가고 그렇죠. 경제도 올라가고 이러다가 해외 수요가 유럽의 재정 위기 2012년 미국 2008년 금융 위기 때문에 해외 수요가 팍 죽어버리고 그때부터 세계 경제는 사실 계속 떨어져 왔거든요. 그렇죠. 딥플레 국면이 계속됐었죠. 그러니까 이게 해외 엔진 중국 놓고 말하면 이게 해외 엔진 역할을 한 거잖아 네, 수요 네. 수요가 꺼진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작동한 게 내수에 따른 경제 성장인데 그게 4조 위안 투자였어요. 4조 위안 투자였고 이구한신 뭐 그때 그렇죠. 엄청난 거죠. 그래 네. 그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이구한신은 농촌에 있는 사람들 동원한 거죠. 네, 네, 네. 시내에 있는 사람 다 있으니까 이구한신할 게 없는 거예요. 가선이나 이런 게 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앉아봤더니 중국 리더들 앉아봤더니. 도시에 있는 사람들 이미 있을 게 다 있다. 그러면 중국은 항상 그랬어요. 어려울 때마다 농촌을 동원해요. 농촌에 사람이 대부분 그때 6억 넘어 사니까 자기 농촌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구가 없으면 가구를 사주게 하고 하나 있으면 두 개를 사게 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구환신 정책을 해서 소비를 일으키고 두 번째는 사조 위안 투자라는 게 또 부동산 경제를 한 거죠. 인프라 그렇죠. 투자. 그래서 플러스 또 지방에서 매칭 펀드를 해서 8조 넘게 투자가 돼서 그때 처음으로 해외 수요 얹을 때 국내 수요로 경제를 연착륙시킨 거예요. 그 대가가 그러니까 그때 부동산 가격이 중국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몇 개 타임이 있어요. 네네. 중국은 부동산 시장이 98년부터 작동을 해요. 네네. 그전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93년부터 사회생활을 했는데 취직하면 회사에서 다 집을 줘요. 내가 살 필요 없어요. 네, 개인 소유제가 아니었죠? 예, 아니었죠. 그래서 네. 그냥 다 줘. 그냥 내가 계속 줄 때가 살아도 돼. 근데 98년부터 이러니까 기업들이 막대한 부담을 갖잖아요. 이게 다 집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주룽지 총리. 그래서 그때 중국이 아시아 위협이기 때문에 중국도 망할 뻔했어요. 그래서 국유기업 계획 주차 중에 하나로 야, 집을 어선 알아서 사게 해라. 부동산 개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적금이란 거 만들어서 회사에서 조금, 국가에서 조금, 개인이 조금 해서 계속 갖고 가다 걸로 집 사게 해라. 뭐 이래서 민간시장이 98년부터 만들어졌는데 98년 딱 시작이 돼서 사람 처음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부동산에 깨우기 시작이 한 2000년 정도에 사람들이. 그때 모르고 샀는데 제 친구가 딱 요 스토리 정확하게 보았대요. 2000년에 집을 샀는데 예를 들면 북경의 왕징이라는데 한인들이 많이 사는 거기 있잖아. 2000년에 그 집을 산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100만 원 주고 샀어. 2000년에. 그러니까 엄청 좋은 집을 산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직장이 되게 좋은 데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100만 위안? 네. 100만 위안. 100만. 2억 원 예, 그렇죠. 거겠네. 100만 위안. 그 당시에? 예, 북경의 왕징에. 예. 네. 근데 100 위안 주고 얘가 이거 언제 파냐면 2005년에 400 위안 주고 팝니다. 아. 네네. 근데 중국 사람들 그 차액이 300만 위안이잖아요. 그때 당시 월급을 어느 줄 때까지 벌어도 300 위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모르고 샀다가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급격하게 그때 도시화가 급격하게 아까 그 내 앞에서 말한 스토리가 막 뭐 엄청나게 진행될 때 근데 얘네는 시대에서 운명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잘해서 한 줄 알지. 근데 어쨌든 100만 위안에서 얘가 500만 위안, 아 400만에 파니까 300만 위안. 네네. 근데 얘 월급은 줄 때까지 그동안 못 버는데 벌었죠. 6억 돈. 네, 네. 벌었죠. 재미를 본 거예요. 그때 내가 가서 난 맨날 그 사회관 세미나 하려고 할 때예요. 그때. 근데 걔가 또 웃기는 게 이미 벌었으면 됐잖아요. 근데 걔가 그 집을 팔더라고. 400만 위안 팔더니 400만 위안 대출해가지고 800만 원 집을 사더라고.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가 드디어 미쳤구나. 내가 왜냐면 나는 그 이상 가기 힘들다고 그때 판단한 거예요. 중국 그 소득 수준에 말도 안 된다. 근데
사더라고. 400만 위안에 대출을 하더라고요. 와, 16억 돈인데. 네. 네. 대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손길, 야, 얘가 한번 돈 재미를 보더니 드디어 미쳐 가서 야, 앞으로 파산하겠네.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네. 내 말렸죠. 네. 안 듣죠. 그래서 800만 위안 주고 샀어요. 웃기는 게 그다음 얘 스토리가 딱 그 이 중국 경제 스토리인데 얘 언제 이걸 파냐면 이 근데 걔도 운이 좋아 얘는 잘 팔아서 2013년에 팝니다 이 집을 네. 1300만 위안에 팔아요. 네, 800만에 사서 네, 네. 1300만 위안 아까 대출을 400을 400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1300하니까 500을 남겼는데 400 대출을 갚고 100 위안이 남은 거죠. 네. 그러니까 얘는 그때가 중국 경제 스토리는 부동산이 올라가는 가격이 네. 이자율 상승보다 더 빨랐던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갖고도 남은 거죠. 그렇죠. 얘는 그걸 다 테이킹한 거죠. 그래서 그때 2013년에 얘가 그것도 현금으로 팔았어요. 현금을 딱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얘가 그 옆에 천진이라고 있어요. 북경 바로 옆에. 거기다 1층에 상가를 사고 2층에 커피숍하고 그 다음에 또 더 어느 지방도시에다가 아예 그 지방 도시는 그 나머지 돈으로 빌딩 하나 살 수 있는 정도였어.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지금은 먹고 사는데 그것도 왜냐면 그게 다 상가로 했기 때문에 뭐 월세도 또 나오니까 걔는 어떻게 보면 성공 케이스예요. 근데 그때 안 팔았으면 얘가 지금까지 갖고 왔으면 그동안 벌어들였던 그 800만 위안짜리가 지금 800만 위안 아래로 갔겠죠. 아까 예를 들면 왜냐면 지금 부동산 그 정도로 떨어졌어요. 2014년 이하로? 예, 지금 50% 넘게 70% 이렇게 떨어진 데도 많아요. 진짜로요? 예. 근데 얘는 왕징에 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지만 이제 그 올라갔던 그 마진 공간은 다 없어지죠. 근데 얘가 중국 부동산 정확하게 말하면 2013년 이후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예? 2020년까지 그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근데 한번 중간에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게 2015년이에요. 엄청 올라가요. 그게 부동산 또 금리 완화 정책 취하거든요. 2015년에. 근데 내가 지금 무슨 말하고 그때 내 자본시장 연구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부동산 경제를 연구했는데 내가 그때 논문을 하나 발표한 게 있어요. 정확히 2015년이에요. 중국발 금융 위기가 온다는 걸 2015년에 논문 썼어요. 발표했고 후에 뭐 책도 나간 게 있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그때 데이터가 2014년까지 데이터잖아요. 근데 이렇게 봤는데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 중국 경제 그때 봤을 때 아 이게 어제는 더 갈 수가 없다는 걸 제가 그때 봤어요. 이 부동산 경제는 더 갈 수가 없다 그때. 근데 중국 정부가 이미 알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2013년 6월 30일인가 중국의 그 상해 그 15 있잖아요. 일일 금리가 13% 넘어갈 때 있었어요. 금융 위기 올 뻔했어요. 정확하게 2013년 내 기억에 6월 30이었어요. 금융위기 다른 나라 같으면 터졌어요. 근데 중국은 이렇게 잡아먹이 정부가 그립을 잡고 하니까 그렇지 다른 나라 터졌어. 하루 1일 금리가 13.몇% 올라갔다. 그처럼 유동성이 말라버린 거죠 그때 당시에. 근데 그때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근데 중국 정부가 그때 인식을 했어요 이미. 아 중국 요즘 부동산으로 가면 안 되겠다. 이 큰일 나겠다 해서. 솔직하게 2013년도 조정에 들어갔어요. 조정하다가 경제가 죽는 거예요. 중국이래요. 중국말로 이 소진 쭉 경제가 쓰려라고 해서 한번 딱 꽉 쥐면 경제가 죽어요. 근데 또 정부에서 무서워서 또 한번 딱 풀어놔요. 그게 경제가 열기가 막 또 막 과열이야. 그걸 몇 번 반복합니다. 2013년 이후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경제가 너무 죽어버리니까 정부에서 금리를 풀어요. 지준율 인하 그게 2015년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라가요. 주식시장도 그때 한 3배인가 올랐잖아요.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게 그때 6천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죽었잖아요. 2015년 완전 지금까지 못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때예요. 그때 돈을 왕창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부양을 한 거라요. 맞아요. 경제가 완전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이 그때 또 엄청 그때 한번 또 부동산이 올라갔어요. 다시 붕업된 거죠. 예, 사람들은 그동안에 10년 동안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지. 부양을 해주니까 이거 또 오른다니까 확신이 생각 또 들어간 거예요. 거죠. 그때 들어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또 난리 나니까 그때 2018년에 지금까지 부동산 2018년 시작됩니다. 2018년은 안 되겠다. 왜냐면 2013년 이미 깨우쳤는데 중간에 중국 정부 리더들도 아 무서우니까 자꾸 푸는 거예요. 경제가 경착륙이 올까 봐. 그때 이미 느꼈다니까요. 그래서 2018년에 다시 들어가요. 다시 쫙 한다 그러거든요. 다시 들어 부동산 3대 정책 발표하면서 부동산을 쫙 찌다가 2020년에 코로나 터지니까 돈을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부동산이 당한 거 중국 사람들 투자할 게 부동산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20년간 성공한 그 법칙이니까. 예, 사람들 생각에 돈 딱 막 푸니까 또 올라가겠다고 팍 하면서 이게 2020년에 레드라인 딱 내놓으면서 그건 아예 부동산한 게 결국 레버리지잖아요. 결국 부채거든요. 근데 2020년 정책이 왜 강했냐면 부채를 뭐 이렇게 그렇죠. 못 일으키는 거죠. 예, 사실 아예, 세 가지 레드라인의 핵심은 너희 자본 이상 부채 못 얻는다. 그거죠. 그게 핵심이죠. 그게 부동산이 아니라 레버리지거든요. 본질이 금융이잖아요. 금융을 못하게 한 거예요. 죽어버린 거죠.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또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 너무 오래 갔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사람들이 소비가 완전히 죽어버려서 왜 죽었냐면 두 가지 원인. 하나는 밖에 못 나가게 한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있고 중국 사람들이 한번 앓고 보니까 이게 알았다기보다 한번 고생을 해보니까 이게 또 공포감에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졌고 중국 경제가 계속 다운사이드로 가보니까 미래 경제에 대해 기대를 잃어버린 게 있었고 그보다 더 큰 원인은 중소기업이 3년 코로나 기간에 다 죽었어요. 중소기업이 중국 전체 기업 수의 거의 90% 이상 차지해요. 수량으로, 개수로. 그때 죽은 게 한 1.75개예요. 1.75개인 개인 공상 소상공인 한국말로 소상공인 1.75 개인데 여기에 취직한 사람이 3억 명이에요. 걔는 이렇게 한 사람 와 취직하면 그 뒤에 그걸 월급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3억이 그냥 어떻게 됐죠?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보면 돼요. 걔는 그 뒤에 먹고 부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죽어버리니까. 중국의 중소기업이 다 합해서 중소기업이 전체 일자리 80%를 해결해요. 근데 이제 그 1.75 개는 아주 소상공인 작은 있잖아요. 한국말로 소상공인을 말하거든요. 얘네들 다 한국말로 치킨집 뭐 이런 애들 일자리 다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3억 명이 일자리 잃었고 거기에 또 부양 그러니까 소비가 할래 할 수 없죠. 소득이 그냥 죽어버린 거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까지 성장이 자꾸 자본 투자 여기에 집중하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야 우리 경제는 지금 빵을 키울 때다 나눌 때 아니다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가격을 덜 줬죠 노동은 중국 사람들 월급 보면 되게 낮아요 아직도 부교수가 아직도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지역별로 대학별로 차이가 있어요 근데 뭐 저 수도권이 아니고 이런 도시 아니면 아직도 100만 원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안 돼요 부교수가 아니 뭐 지금 뭐 상하이 베이징인가 상하이 얘기 들어보니까는 뭐 회계 사무소 다니는데 120만 원 받아 맞아요 월세가 한 100만 원 맞아요 그것도 쪼갠 월세가 그래서, 100만 원 되니까 두 개 세 개씩 정확해요 그래 젊은들이 지금 상해 다 나가요 못 살아요 그 정도처럼 그러니까 중국 사람 아직도 노동에 대한 대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못 받아요. 그래서 그게 GDP로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적으로 보면은 보통 이 소득이 있잖아요. GDP 50%를 넘는데 중국은 안 돼요. 한 46% 정도 돼요. 그러니까 노동에 대해 가치를 덜 주고 주로 자본하고 토지가 모든 부가가치 대부분을 다 갖고 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중국 정부 리더들이 생각도 그래. 우리 나눌 때 아니다. 내내 좀 덜 가져가고 우리 지중 빤따서를 해요. 자원을 다 집중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빵이 커지면 나중에 내내 요만씩 갖고 가지만 나중에 커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 먼저 빵을 키우는 게 우선이다 한 거죠. 그러니까 투자 중심. 그래서 주로 돈들이 자본과 투자에 많이 갔는데 그 투자가 주로 그게 아까 부동산 투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게 된 거죠. 중국이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가 billion dollar 말하잖아요. 중국이 세계에서 부자 제일 많아요. 네. 700명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지난번에 누가 어느 신문에 났던데 중국이 그 부자 수가 제일 많아요. 밀리언 달러 이상. 예. 그 조단 좋은데. 그러니까. 한국으로 좋. 맞아요. 네. 줘요. 줘. 네. 줘. 네. 700명. 네. 그러니까 그처럼 빈부격차가 그다음에 그때 리커창 총리 말한 것처럼 월 소득이 1,000위안이 안 되는 사람이 또 6억 명이잖아요. 20만 원. 예. 네. 안 되는 사람이. 그 리커차 총리가 2019년 양회에서 한 말이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그때 그래서. 빈부격차가 얼마나 커요. 네. 근데 그 왜 빈부격차 그냥 발전 모델이 그거였다는 거지. 주로 투자. 그러니까 자본과 기술, 토지가 모든 부를 다 가져갔고 대부분 노동으로 먹고 사는데 노동의 가치는 안 좋다라는 거지. 네네네. 성장이. 그러니까 대부분 노동으로 먹고 사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근데 미국 데이터를 봤더니 미국은 노동 소득이 86%예요. 전체 가계 소득에서 노동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평균에 한 300만 이상씩 받더라고요. 이게 소득 수준을 계산 나눠 보면 근데 중국 사람들은 안 돼요. 엄청 낮아요. 야, 이거를 들으니까 지금 미국하고의 대결이 되게 어렵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중국의 제조업 역량이 너무너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결국 그 옐런 장관이 가서 니네 그거 싸게 팔지 마 했던 건 자기네는 그 가격에 못 맞추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제조업으로 이제 니네하고 안 싸워서 안 되겠다. 니네 그거 보조금 줘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한 건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제조업 역량을 봤을 때 그 내수 소비만 살리면 미국이 뭐라고 해도 내수 자체로만 돌아갈 수 있는 국가가 되니까 그냥 알아서 GDP 올리면서 때가 되면 한 번 더 기다리면은 중국하고 아 미국하고 맞짱을 떠도 충분하겠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교수님 말씀 다 듣고 보니 내수 살리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 그게 그래서 그게 경제적 구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머징 국가들이 막 고성성장 나중에 안 되냐면 멕시코 뭐 이런 게, 이런 게 나오냐면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성장하기 쉬워요. 조방형 경제 막 처음에는 공급이 딸리는 나라잖아요. 중국이 공급이 부족하니까 뭐 아무거나 생산을 다 팔리던 시대는 개나소나 다 부자가 되고 다 성장하고 누구나 다 윈윈이야. 손실이 없어. 다 위위니까 사회도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물건 사러 팔 만들어서 남는 게 없으니까. 이제부터 봐요. 지금 계속 시진핑 지도부가 이번에 3기를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깨우친 거죠. 그래서 공동부위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이 1차 분배, 2차 분배, 3차 분배 얘기인데 분배를 이제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공동부유를 해야 된다. 그 말이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 그게 사실 우리 경제학 표현으로는 안 맞는데 소비주도 성장 뭐 조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조금 붙여서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좀 같은 맥락인데 공동부유하자. 근데 1차 분배랑 결국 노동소득이에요. 사람 내 가서 월급 받고 이게 1차 분배고 2차 분배는 세금이에요. 세금. 아까 말한 그 세금이라는 게 중요한 게 부의 이전이거든요. 그렇죠. 좀 보기에 불공평한 것들을 재분배하는 거죠. 재분배하는 거잖아요. 3차 분배는 기부예요, 기부. 근데 그래서 기업들한테 막 기부해라고 막 압력. 그때 알리바바 뭐 대단히 막 얼마를 기부 난리. 지금 알리바바 제가 작년 7월에 연세대 제가 교육원장 했어요. 최고위 과장 교육원장 제 학생들 데리고 알리바바 갔어요. 거기 항주에. 그 밑에 가면 본사 방문하면 1층 전체가 IR 홍보실이에요. 베개가 정말 멋있게 해놨어요. 정말 갈 필요 있어요, 거기는. 근데 쫙, 막, 정말 멋있게 해놨는데, 이렇게 보면, 내용이 뭐냐면 공동부위예요. 알리바바가 어떻게, 자기네 업무 다 소유하지만, 그 주선이, 주제의 선이 있잖아요. 공동부위예요.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어떻게 농촌 사람들을 이끌어서 공동부위로 가는 그런 것들이 쫙 있는데, 좀 인상이 되게 깊었어요. 근데 그처럼 알리바바한테 그 3차 기부 보여줘야 돼. 대기업들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지금 1차 분배부터 일단 노동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 노동의 소득을 올려줘야 되는데, 노동 소득을 어떻게 올려줘야 되냐. 중소기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국유기업은 한국말은 대기업이에요. 재벌기업이에요. 얘네는 이제는 다 자본화, 기계화, 로봇화로 가서 사람 수요가 크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중소기업을 키워야 되는데 여기에 또 시대적 흐름이 있어요. 제가 제 책을 혹시 읽으셨어요? 더 플로? 아, 3분의 1. 3분의 1 읽었어요. 광고해 주세요. 근데 무슨 말... 더 플로. 제가 왜 이 책을 썼는지 여기에서 나와요. 이게 시대적 흐름인데 중소기업이 결국 사람들을 취직시켜서 월급 줘서 노동소득 올려줘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가 시대가 변해버리고 또 그래서 중국이 지금 하는 소비 촉진 정책이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 엄청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가전 하향 이구환신 이구환신 이런 정책 지금 똑같은데 안 먹히는 옛날 기차향 가전 한다고는 했어요. 옛날에 해요. 근데 옛날에 먹혔는데 왜 지금 안 먹히냐. 이거 웃기잖아요. 근데 이게 시대가 지금 변해버린 거예요. 근데 중국 경제가 또 재미있는 변화 아까 2013년부터 이미 이 문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기술, 자본, 투자를 통해서 막 고속성장하시는 2013년 이미 끝났고 2013년도 이미 병이 든 몸으로 이제 수술을 받았어야 되는데 정부가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못했다고 타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몰핀만 준 거죠. 몰핀만 준 거죠. 근데
또 변화가 옵니다. 무슨 변화가 오냐면 그 2010년 이후부터 기술과 자본이 어디로 가? 기술이란 건 뺏겨. 자본이. 자본이란 건 뭐냐? 이익을 쫓아다니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중국의 자본 다 어디로 가버렸냐면 어제는 하늘로 돈 못 버니까 막 땅 이런 데서 돈 못 버니까 그때부터 이미 확 떨어져 버리니까 플랫폼으로 가버린 거예요. 플랫폼으로. 네네. 근데 왜 다 그때 플랫폼으로 갔냐? 그때 중요한 일이 생겨. 2014년에 알리바바가 미국에 네. IPO 합니다. 네네네. IPO 하니까 떼돈이 벌렸죠? 네. 세계 1위 IPO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중국 젊은이들한테 와 이제 중국 사람이 미국에서 상장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 부자가 됐잖아요. 그 순간 와 중국 사람들한테 엄청난 고무 격려한 거죠. 나도 어전 열심히 하면은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윈이 중국에서 어떤 이미지였냐면 막 스마트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세대 사람이에요. 우리 언니하고 동갑이에요. 그 사람이 육사는 생인가 그래요. 네네네. 우리 제 언니가 나이 비슷해요. 근데 그때 시대 사람 놓고 하면 대학 가는 게 제일 유일한 출세 길이었는데 대학을 이 사람이 세 번 만에 좋은 대학 못 가고 삼수에서 네 삼수에서 좋은 대학 못 가고 이류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영어학과를 가요. 내가 알기로는 그것도 대학 4년제가 아니고 3년제 영어학과는 잘못 알고 있는데 어제도 대충 그런 데 갔어요. 그런데 영어학과를 갔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마윈이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세계적 성공한 거잖아요. 그리고 부를 어마어마하게 세계적 부자가 되고 하니까 중국 애들한테 엄청난 표본이 됐죠. 어제 나도 하면은 세계적 부자가 된다. 두 번째 뭘 해야 되냐? 플랫폼을 해야 된다. 그다음부터 그때 나온 게 막 토보, 도더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지금 테무잖아요. 네네. 해외 사이트가 해외 플랫폼 테무인데 중국 빈도더의 모 회사가. 그렇죠. 근데 빈도더가 텐센트의 웨이챗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웨이챗의 비즈니스 모델 많아요. 여기에 어서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알리바바 성공이 이제는 플랫폼으로 성공하는 시대로 하면서 전자상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쉽게 말하면 내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중국은 2014년부터 어떤 단계였냐면 그 전까지는 물건의 가치를 생산하는 단계였어. 거기서 경제가 성장하는 네네네. 단계로 가버렸다면 2014년에는 물건의 가치는 올리지 않고 유통으로 돈 버는 시대를 만들어 버린 거야. 근데 유통이란 거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안 만들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남의 거 뺏어오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규모의 경제부터. 예. 근데 유통 그거는 유통 어떠냐면 이게 생산자 있으면 여기 유통상들이 유통상들이 있잖아요. 네. 도매상이 있어서 도매상 다 갖고 와서 다시 마트에 팔아가지고 소비자 가는 이런 오프라인의 유통 단계에서 바로 플랫폼이 딱 되니까 중간에 유통상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첫째. 근데 이게 자본이 흠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First take off. 먼저 차지한 사람과 모든 사람 다 갖고 버리니까 오프라인의 유통상 다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 유통 플랫폼이 얘네 다 죽여버렸고 그 다음에 유통 플랫폼끼리 또 죽일래기 하고 싸우는 거죠. 자본이 그러니까 가격을 점점 더 싸게 떨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마진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쟤네끼리 죽일래기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유통사들 또 다 죽어 걔네 취직한 애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오프라인 매장에 소상공인들이 그냥,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쟤네끼리 피싸우는 다음 하니까 마진 공간 다 없애버리면서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러다가 국내에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해외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해외 사람 미국 백인 아줌마들한테 팔아야 되고 일본의 아줌마들한테 팔아 이렇게 팔아야 중국의 그 많은 생산 물자를 갖다가 다 생산 그걸 다 팔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테무가 난리 난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중국의 자본들이 플랫폼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이게 이게 의미가 뭐냐면 플랫폼이라는 거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없죠. 만들어주는 애들이 아니에요. 예, 전환한 거죠. 기존 사업 모델을. 예, 그냥 원래 애들 죽여버리고 자기네 자본으로 다 갖고 와버린 거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점점 일자리를 잃었고 왜냐면 플랫폼이 필요한 사람이 그거 다 데이터로 빅데이터로 하지 무슨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지. 그거 알아요? 테무가 아시아하고 테무가 일본하고 한국을 딱 네 사람이 해요. 딱 네 사람이 책임자가. 예. 네 명이 돌린다고요. 네. 한국하고 일본 시장은 놀랍지 않나요? 네, 놀랍네. 이게 현실이에요. 네. 남은 사람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소득이 올라갈 수가 앞으로 점점 더 일자리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빈부격차가 더 커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기계가 다 대체하니까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무슨 가전 하향 아까 말 이구 환신 뭐 이런 거 하는데 옛날하고 시대가 변해서 안 먹히는 거예요. 구매할 때 소비 그 소비 제품 자체는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렸지만 이 사야 되는 주체가 일할 직장이 더 없어졌다. 더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사죠. 근데 그래서 이번에 그 뉴스 봤죠. 중국 청년 실업률이 청년 실업.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래 소비 주체는 청년들이에요. 네네. 우리도 그렇잖아. 젊었을 때 돈을 신기한 게 많으니까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또 어쩌 이 나이 되면 저는 사실 물건 소비해서 행복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아까워서 안 쓰는 게 아니라 별로 나한테 행복을 안 준다 막. 근데 젊었을 때는 아니잖아요. 예쁜 옷을 입고 이래 보여주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쓴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지금 청년 실업률이 높아요. 24% 넘어갔잖아요. 아. 중국 정부가 발표한 거.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돈을 쓰는 주체가 자리를 잃어요. 왜? 원래 얘네들 플랫폼으로 가져야 되는데 플랫폼 빅데이터로 들어가니까 다 프로 알고리즘으로 하지. 아까 말했죠. 네이밍만 돌린다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일자리를 가야 되냐. 어제는 중국이 산업구조가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는 산업구조가 옛날에 노동 밀집형 산업에서 이제는 중국도 기술이 빨리 올라와가지고 고부가가치 산업 한국처럼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빨리 산업구조가 가져야 되고 실제 지금 가고 있고 근데 옛날 노동자들은 여기에 못 들어오는 거죠. 자기 능력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플랫폼은 플랫폼 젊은이들이 주로 흡수했던 애들인데 얘네는 어서 빅데이터 처리로 가버리면서 알고리즘으로 가버려서 얘네는 또 필요 없네. 택배 운전사 빼고는 필요가 없는 필요 없죠. 물류 빼고는 필요 없죠. 막 있잖아요. 근데 중국 물류도 로봇 하는 거 알아요? 제가 그 태문가 어디 핀트어도 그 공장 봤더니 다 거의 그 컨베이어 벨트로 해서 거의 대부분 돌아가더라고요. 그 안도 그렇고요. 그 아파트 도착하자 중국 대학 가면 진짜 재밌어요. 중국 대학 가면 물류가 다 로봇이에요. 중국 대학 안에 가면 그 귀엽게 생긴 로봇이 하면 다녀요. 그 물류가 옛날 사람이 다 나눠서 오는데 아니에요. 기계가 다 다니면서 다 나눠줘요. 벌써 거기까지? 도어투는 그렇게 된다? 예. 그래서 알리바바 그 아까 홍보관 가면은 그 1층에 가면은 걔네들이 만든 물류 로봇이 있어요. 그게 모든 대학에 지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류도 어쩌면 다 기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래서 생각했단 말이에요. 난 사실 지금 현재를 생각하는 게 미래를 생각하는데 아니 정말 이게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 중국뿐만 아니고 이 시대에서 흐름이 이렇게 가는데 우리 인류가 옛날에 레드플레이원이 그거잖아요. 어서 다 로봇이야 기계하니까 어서 난 안 메타버스가 게임하면 돈 버는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정말 그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만 남고 대부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근데 내보니까 내 미국 가서도 살아보고 지금 지난번에 일본도 많이 갔고 한국도 가장 오래 살아봤는데 놀랍게도 선진국은 변화가 조금 늦어요 오히려. 서비스 그대로 가는 거고 뭐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직도 현금 쓰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일본은 일부러 아직도 그 영수증 처리 다 사람이에요. 근데 물어보니까 기술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남긴대요. 그 사람들이 일자리 때문에 일부러 수기로 하고 일부러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일수록 또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이게 국민들이 그 어떤 부와 그 투표로 당선이 돼야 되니까 국민들의 이 소득을 신경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 기득권이 딱 자리 잡으니까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나라는 그런 게 좀 쉽게 되는 거죠.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기 전에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다른 걸로 변화해가지고 새로운 신사업이 들어오니까 빨리빨리 변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중국 경제를 들여다보면 봐요. 기술, 자본, 노동, 토지잖아요. 자, 어서 토지가 어서는 부를 GDP를 올리기에는 안 된다. 왜? 앞으로 10년은 이미 다 당겼었어요. 중국의 부동산은 미래 10년 필요하고 다 재버렸어. 그다음에 노동은 이제 같은 문제 때문에 점점 노동은 사람 소득 증가해서 힘들어지면 소비가 어떻게 가요? 자, 그냥 기술과 자본이 남았어요. 그래서 기술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하는 말이 신질 생산력, 신이라는 건 새롭다, 질이라는 건 품질이라는 질, 생산력, 신질 생산력. 우리말로 하면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주도 산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고품질 생산을 하겠다. 그래서 어서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한국, 일본 이런 나라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다 우리 기술로 하겠다. 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돌파를 해라. 이게 지금 화웨이 난리 났어요. 뭐 화웨이나 이런 애들, 알리바바 이런 애들이 첨단 기술 돌파에 모든 걸 지금 걸고 또 실제 성과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신질 생산력 돌파, 이거 고부가 가치로 가겠다. 기술을 얻어서 우리 걸로 하겠다. 자, 자본. 자본은 옛날에는 외국 자본이 들어왔지만 어서 중국도 아까 나눠 안 줬으니까 자본은 다 국가가 끌어안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본은 있다. 자, 그럼 기술이다 이제부터. 기술 돌파다. 이거예요 이제 기술 돌파. 근데 오케이. 근데 문제는 노동의 문제를 해서 해결하지 않고 그냥 기술 돌파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뭐 물건은 더 쉽게 더 싸게 더 많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쟁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오히려 어서 경쟁력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은 부분에서 오히려 한국보다 어서 제품이 가성비도 더 좋고 더 싸고 더 잘 만들고 더 빨리 만들고 더 좋단 말이에요. 디지털화 훨씬 더 빨리. 네, 그러면 무슨 해외로 그러니까 난리 났잖아. 전기자동차 지금 세계 수출 1위, 네. 전체 자동차 수출 1위예요. 네, 네. 그 중에 60%가 전기자동차인데 어전에 중국은 이런 막 많이 생산한 능력이 해외로 수출해야 그게 소화가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안 막으면 가만히 놔두면 맘대로 우리 옛날 WTO 체제처럼 전 세계 글로벌화, 세계화 맘대로 나가게 하면은 뭐 중국 상품이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중국 사람 무슨 특별히 머리 똑똑해 아, 그런 건 있어요. 자본주의 DNA가 있어요. 정말 이게 상인의 상업에 강해요. 그것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중국은 그 40년 고속발전 중에 잘한 게 뭐냐면 모든 산업 생태계를 다 만들어놨어요. 전 세계 유일하게 UN에 등록된 산업체계가 다 있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두 번째, 그래서 중국에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냥 시키면 되고 모든 부품이 다 있고 심지어 고객 맞춤을 해줘요. 그냥 아이디어만 있으면 돼. 네. 하루 기한대래 며칠에 필요해 이래 심천에 가잖아요. 내 아이디어를 딱 주면 언제 필요해. 예를 들면 내일 아침 필요하다면 자지 않고 밤낮으로 해서 만들어줘요. 이런 정도 이런 정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근데 그게 미국 가서 내 아무리 미국 사람이 아무리 친절해서 하루 만에 만들어주겠다 못 만든 이유가 공급망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 필요한 부품을 공급을 못 받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갖고 가려면 벌써 배를 타고 가야 돼. 언제 그렇죠. 만들어. 그렇죠. 중국 안에 다 있어. 그다음 물류도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순식간에 와. 네. 그걸 가서 경험해야 돼. 그래서 이게 결국은 모든 게 다 비용에 녹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가성비 좋으면서 한국에서 15,000원에 만들어야면 중국은 만 원에 만들면서도 이익이 남는 거예요. 한국은 15,000원에 만들면서 이익을 못 남기는 거예요. 일본, 중국, 미국이 다 이런 거예요. 네. 아니, 유럽, 미국이 다 그러니까 모익이니까 가가지고 생산 과잉이니 어찌니 하면서 못하게 하는 거지 쉽게 그렇죠. 말하면 그렇지. 원래는 이게 미국이 옛날에 세계화를 울부짖었고 미국 또 WTO 미국이 만들고 뭐 유엔 다 미국이 자기네 옛날에 잘할 때는 세계화가 도움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기네 경제력이 있으니까 나가 파는 게 시장 클수록 도움 되는데 이제 자기네 가르쳐 어떻게 보면 가르쳐줬는데 중국이 이제 중국이 지금 시진핑 하는 말 말해 제일 많이 글로벌화 세계화를 말해요. 맞아요. 심지어 나까지도 그래. 나는 진짜 내 일개 개인 평범한 사람으로서 나도 지금 제일 원하는 게 글로벌화예요. 네. 세계화. 네. 왜 나의 가치는 세계화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국가나 개인이나 똑같아요. 네. 자기 이익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익이 됐을 때 세계가 그 질서로 갔으면 좋겠고 내가 이익이 아니면 지금 미국 하는 게 그거잖아요. 무역 보호주의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죠. 강력 강하게 끝나면 군사주의잖아요. 뭐 말 안 들으면 때리는 거고 가서 하지 마 이러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래요. 지금 결론 내면 봐봐요. 중국 국민들은 소득을 통한 소비 확대는 한계가 있다. 아까처럼 그런 구조적인 문제 있고 또 시대에서 발전의 문제도 있고 또 부동산이 그 발을 지금 묶인 것도 네네, 있고 네네. 이거는 하루아침에 안 된다. 그러면 이당 연착로 하려면 그러니까 계속 그 성장하는 궤도로 계속 가려면 이거는 기대하기 좀 힘드니까 그럼 유일한 방법이 중국은 그 생산 이런 과잉이라는 표현보다도 방대한 생산 능력을 해외 시장을 통해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나 선진국이 안만 끼면 얘네들이 클 사이에 이 문제 해결할 사이에
해외 시장을 통해서 연착륙이 되고 네. 성장이 되는데 그게 보통 한계 국가의 성장 논리예요. 한국도 그렇고 한국의 거 운이 좋은 거죠. 나갔을 때 누가 막는 나라가 없었던 거죠. 근데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데 네. 미국이 못하게 하잖아요. 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왜 터졌냐면 독일이 생산 과잉이 됐던 거예요.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게 할까 싸우 전쟁 해버린 거예요. 그냥 네. 그냥 해버린. 그래서 원래는 중국이 이 문제를 풀려면 아 우리 나 우리 이 문제를 무조건 풀어내 못하게 해. 그냥 개인이면 내가 지금 나가 있는데 못 나가게 우리 맥살 주고 싸우는 거예요. 네. 한 놈이 죽여버려야 되는 거. 내 이기면 죽여버리고 나 세계로 나가는 거고 지면은 깨갱하고 독일처럼 그러고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지. 근데 중국이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에 온 거죠. 야, 근데 여기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노동 분배 관련해서 세금을 걷고 노동 분배 관련해서 사회주의 국가니까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강제력이 있게 왜냐면 모토가 그거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려운가 보네요. 어렵죠. 왜냐면 중국이 이제 1인당 GDP가 12,000,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어요. 사실 일선도시는 거의 한국보다 가거나 높아요. 그냥 같다고 보면 돼요. 이미 선진국 소득수랑 보면 되고요. 근데 뭐 일선도시 몇 개 있어요? 다섯 개밖에 나머지는 다 그냥 2-3선 도시인데 그래봤자 산동성만 해도 한 13,000달러 중국에서 가장 잘 사는 4개의 성씨예요. 광동성, 산동성, 강소성 그다음 어느 성이야? 절강성 4개. 근데 산동성이 지금 한 13,000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 수준이 보통 만 달러 넘으면 소득이 주요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간다고 하는데 근데 중국이 이 13,000달러 가지고 경제를 계속 오던 속도로 성장시키기에는 부족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렇게 어떤 방파제, 완충제 같은 역할이 해외 시장을 해줘야 돼요. 네네네. 예, 첫째. 근데 와 이거 해외 시장 이게 지금 유럽 자체도 유럽도 자동차 팔 때는 좋았지. 중국에다 팔 때는 좋았지.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열심히 팔다가 지금 안 되는 거야. MG 같은 자동차가 역으로 다 유럽에 수입되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 IRA법 비슷한 걸 하려고 하고 독일도 이제 지금 답답해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팔 때는 좋았지만 다시 역수입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거 뭔가 막으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막 우선 막죠. 무조건 막죠. 왜 그러냐면 자기네 밥그릇이잖아요. 자동차는 선진국의 밥그릇이에요. 근데 중국이 더 잘 만든다? 지금 뭐 벌써 거의 3천만 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선택이 남은 건데 그러면 방법이 결국 노동소득을 올려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득주도 소비가 좀 더 올라가서 국내로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려면 중국 공산당이 해야 되는 정책이 하나밖에 없어요. 더 개개방해야 돼. 결론이면 이런 거죠. 정말 법을 위청하지. 옛날에 등소평이 그렇게 한 거예요. 등소평 78년 개개방할 때 아무것도 사람들이 지금 북한하고 똑같죠.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웃긴 일이 되게 많이 발생했어요. 정말 내가 이 스토리 말을 하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상상도 못해. 왜냐면 눈 딱 뜨니까 자본주의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려고 죽었다 깨어나 상상 못하는데 그런 이야기 많아 중국에는. 마윈도 제가 그냥 중간에 살짝 빠지며 그 지금 그 알리바바 같이 창업한 사람이 차이 충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대만 교포예요. 원래 영국 IB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마윈이 원래는 투자 받으려고 만났는데 그 연구 IB 그 체계에서는 마윈이 그 알리바바 거 대단 투자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거 컴플라이언스를 못 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딱 느꼈지 차이 중심이. 마윈은 그때 뭔지도 모르고 가서 말 워낙 잘하니까 했는데 이 사람이 마윈하고 다르게 어쨌든 마윈을 만나면서 느낀 게 앞으로 중국은 세계적인 국가 G2로 예상한 거고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인터넷이 중국 들어가면 난리 날 거란 걸 이미 그때 느낀 거죠. 그래서 그 높은 고액 연봉을 포기해요. 자기 발로 찾아가요. 다 버리고 자기 발로 중국 찾아가요. 마윈 뭐 이래 같이 하자 이래요. 아무것도 없는 마윈 찾아가서 같이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알리바바 마윈 이선이 물었어요.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어요. 제 중심이 하는데 그 사람 되게 은둔형 사람인데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같이 하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그게 98년도거든요. 제일 힘들었던 게 마윈한테 주식이 뭔지를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들었대. 주식이 뭔지를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들었대. 그 정도로
이게 중국 이런 웃긴 우리는 네. 웃긴 일이잖아. 이게 주식을 아, 이해됩니다. 어, 그 정도였다는 네. 거지. 근데 그렇게 했는데 등서평이 이게 그때는 다 사회주의를 만약에 사회주의를 버리면 큰일 나는 거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못했던 부정하면 큰일 나는 줄 무너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이런 말 하잖아요. 모태똥도 잘못이 있다. 공립팔이고 잘못이 이다. 사상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과오를 안 범할 수는 없다. 신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그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한 거죠. 네. 공이 더 많다. 두 번째, 자본주의에도 시장이 있으면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 결국 사회주의 계획이 있어. 자본주의도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장하는 거는 사회주의, 사회주의라는 거, 옛날에는 사회주의라고 했지. 그래서 사회주의 초급 단계 개념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사회주의면 사회주의, 자본주의면 자본주의인데, 사회주의 초급 단계 개념을 넘겨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창조. 러시아가 그걸 못한 거예요. 구소련이 그걸 못한 거예요. 이게 중국이 대단한 거예요. 등서평이. 중국 이거 쉽게 말하면 우리 말로 하면은 한국식으로 표현한 자본주의를 해야 되겠는데 중국의 그 바탕에서는 자본주의를 했다가 난리 폭동 일어나고 중국이 난리 나는 거지. 이게 뭐 이 사상 기초 이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생각으로 무장된 사람들한테 자본주의를 어떻게 하게 할까? 그러면 그 사람들 논리로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 초급 단계 이론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아주 완벽하고 좋은 건데. 거기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초급 단계야 사람도 그렇지 않니? 초급 단계 자본주의 시스템을 갖고 와야 된다. 아니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이런 거지. 사람도 성장하려면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 있지 않니? 똑같은 얘기지. 사회주의도 실현하려면 공산주의로 가려면 사회주의가 공산주의 가려면 초급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 거쳐야 간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죠. 네네. 이거는 전 세계 어디도 없는 유일하게 등서평이 만든 이론인 거죠. 사회주의 초급당이. 북한도 똑같아요. 앞으로 잘 살려면 김정은이 사회주의 초급당 이론을 도입을 해야 돼요. 국민들한테 야 우리 사회주의 초급당에다 하고 시장경제를 해야 되는 거지. 네네. 중국이 그렇게 시장경제를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원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그 이론으로 다 해도 된다고 한 그러니까. 거예요. 그 당시 우리가 지금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는 우리 완성까지 가야 되니 초급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려면 이런 저런 시스템도 넣어도 된다 뭐 이런 개념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설득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는 안정을 사람들이 반항한 사람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 속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갔고 그리고 사람들이 해봤더니 돈을 보내. 그러니까 그게 윈윈이네 이러면서 지금까지 그게 가장 잘한 건데 또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등서평, 장저민, 강태민, 후진터, 호금도 그리고 시진핑 거치는 이 단계 오면서 후진터가 2008년 그때 중국 최고 성장할 때까지 하고 2012년부터 저 시진핑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진터까지는 중국이 제일 쉬운 거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이 개혁개방에서 다 윈윈이야. 누구도 손실 안 봐. 그러니까 사회가 안정적으로 개혁개방 다 했고 성장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소득을 올리다 보니까 1차 분배, 2차 분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차 분배만 하나 풀어보면 세금이라는 게 뭐예요? 중국은 부동산세 없잖아요. 종합세 없어요. 그렇죠. 소득세 없고. 소득세 없고 상속세도 없어요. 그럼 앞으로 이를 아까 말했죠. 사람들은 점점 소득에서 멀어져가며 이 사람들을 국가가 돈을 줘서 끌어와야 되려면 그렇죠. 세금으로 분배를 그렇죠. 다시 해야 되는데 누구 보고 세금 내나요? 근데 난 사회주의 국가에서 세금을 못 걷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제도를 안 한 거죠. 그래서 했으니까. 이제 부동산세 도입하겠다. 이거 네네. 10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실패하고 있잖아요. 예, 계속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속세 도입. 근데 왜 안 되냐면 봐봐요. 상속세 도입하든지 부동산세 도입하려면 그 사람 모든 걸 다 까야 되잖아요. 모든 걸 다 까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익을 터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 지도부 이전까지는 윈윈 개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제로섬 개혁이라는 거지. 그렇지. 누군가는 반항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 그걸 뚫고 나가는 강력한 파워와 옛날에 뭐 박정희처럼 어떤 막 그런 사람이 더 강한 이런 게 필요해서 반대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 이런 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그렇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보기에는 뭐 시진핑 3년임 하면서 야 거의 황제 등극이야, 시황제야 뭐 이렇게 표현을 했으나
상속세도 못하고 부동산세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 집값이 두세 배 올랐다는 게 소위 말하는 중국의 기득권층이 돈을 일부 빼고 있다. 맞아요. 그리고 뭐 외환 중에 뭐 1조 정도가 뭐 1조 달러인가? 1조 달러가 중국에서부터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런 걸 보면 시진핑이 절대 권력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기득권의 절대 권력을 이길 수 없는 권력 아니냐라고. 그래서 이게 사실 이런 조금 민감한 주제인데 한국하고 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을 보는 거랑 내부가 좀 달라요. 이게 옛날에는 옛날에 그 9명 상무위원 시절에 그러니까 후진토 때까지 9명이었거든요. 그렇죠. 정치국 상무위원이 우리말하면 제일 높은 사람이 최고 자리잖아요. 상무위원 자리가. 근데 지금 시진핑 와서 7명인데 그때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학교에서 애들한테 질문하거나 세미나 하기 전에 질문한다 말이에요. 그때 박근혜 정부 때인데 질문해요.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이 더 셀 것 같니? 시진핑 지도부가 시진핑 주석이 더 권한이 셀 것 같냐?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해요. 그건 무슨 질문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시진핑이 더 세, 더 권력이 무소불위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죠. 뭐 이렇게 얘기해요. 놀라운 거는 내가 알기로 내가 잘못 알고는 있어요. 알 수도 있는데 개수가 잘못될 수는 있는데 결론은 달라지지 않아요. 한국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만 개 넘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 공기업 그 사장직까지 만 개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혼자 임명할 수 있는 자리 하나도 없어요. 뭐 뒤에 뭐 이런 거 빼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래 그 실제 법적인 권한으로 말할 때. 그래서 7명 상무위원이면 정확하게 n분의 1이에요. 다수결 본치. 그래서 중국과 북한이 다른 게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야 돼. 베트남도 사회주의잖아요. 중국도 베트남이 도이모이 계약이라는 게 중국의 그 사회주의 아까 초급 단계 시장주의 사회주의 시장 계획이랑 똑같아요. 베트남이 더 먼저 했어요. 왜 결과가 많이 달라졌냐면 베트남은 이게 권란이 나눠져 있어요. 국가 주석, 총리, 그다음에 그 당서기 세 사람이 해요. 중국은 한 사람이 해요. 일단 요거 다 그때는 후진토 지금은 시진핑 요 자리 아예 총리가 아니고 군사위원회 주석 이게 제일 센 자리. 동서평은 군사위 주석만 해서 이게 제일 센 자리거든요. 핵심 권력 자리 한 사람 시켰고 저 베트남은 세 사람이 해요. 권한을 나눠준 거죠. 근데 중국 옛날에 그렇게 하다가 서로 싸우면서 의사결정이 안 되니까 나라가 발전 못하니까 한 사람 맡겨놨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한을 만들어 놓은 게 상무위원이더래요. 7분의 1 권한. 그냥 당서기와 이거는 대표다. 모든 거 다수결 원칙이다. 그러니까 누가 혼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혼자 하잖아요. 혼자 결정하는. 나머지는 그냥 보여주기식이고. 그게 차이가 나요. 중국은 집단께서 집단 용도 체제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지금 해외에서 말하는 건 이제는 그게 없다. 이제는 뭐 시진핑이 혼자 뭐 다 한다. 왜냐면 이제 상하지 관계가 됐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건 다른 이슈고 어쨌든 그건 여기서 풀진 않겠고 일단 지금까지 고속 성장하온 게 외국에 보기에는 일당 독재고 막 그래 보이지만 실제는 그 안에는 나름 자체 내부 민주주의로 돌아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이 중국이 어떤 독재 이런 거를 막으면서 집단 지혜가 오면서 그 와중에 또 어떤 등소평 같은 이런 또 파워 리더가 또 이래 어떻게 보면 시대적 흐름을 읽으면서 온 이런 또 그게 다 이렇게 맞춰져서 오늘 G2까지 왔죠. 근데 앞으로 가려면 시진핑 지도부가 남은 일은 이해관계 조절이에요. 아까처럼 그 앞에는 서로 다 좋고 눈이 좋고 매부 좋고 나눠 먹는 거였는데 많이 먹냐 정량의 문제죠. 어쨌든 난 먹는 거니까 반항이 없는데 지금 시진핑 지도부가 해야 되는 거는 이해관계 조정. 야, 근데 제가 보기엔 6억 명, 7억 명의 인민들은 이해관계 조정하는 게 하나도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그 위가 어렵죠. 그거죠. 우리가 특히 한국말에 아다르고 어다르 해서 해석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또 저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이게 조심스러워요. 이게 잘못하다가는 독재를 응원한 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님에도 불구한데 그러니까 이런 말 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이유가 오히려 이해관계 조정할 때는
이게 파워리더 없이는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진핑이 엄청나게 우리가 시황이라고 네. 표현하지만 세금 하나 네. 제대로 부과할 수 없는 거니까 쉽지 않은 거 봐서 실질적으로 네. 권력이 우리가 네. 생각하는 한국의 대통령보다도 네.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이거를 아. 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어야 오히려 앞에 그 장애물을 잘할 수 있다. 예, 아까 등소평식으로 사회주의 초급 단계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반대자들까지 다 끌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제가 주는 저의 해결법 혹은 뭐 처방 다시 그 시대로 왔다는 거죠. 지금은 정말 법을 오히려 법을 위반하지 않은 이상은 다시 한번 마음대로 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 왜냐면 결국 사람 이 국가 발전의 힘은 민초들한테서 나와요. 누구나 창업이 마음대로 되고 누구나 중국이 자랑한 게 네거티브 정책이었잖아요. 법에 없는 건 해도 된다였죠. 한국은 포지티브잖아. 네네. 규정한 것만 해라. 열거주의. 예, 열거주의. 네. 중국은 없으면 해라요. 네. 그게 정말 더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더 개개방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나는 오히려. 아, 근데 이거는 지금 중국이 개혁개방 하겠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부터는. 맞아요. 중국은 개혁개방 하겠다고 한 거고, 이제 해외에서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거죠. 그러니까 겹쳐버린 거예요. 만약에 해외 글로벌 환경만 좋았어도, 시진핑이 개혁이 좀 더 쉽지. 네네네. 왜? 아까 말한. 외부에서 소득이 들어오니까 그렇지. 그 소득으로 메꿔줄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내 말한 게 그거예요. 네. 그래서 시진핑은. 네. 지도부는 이 시점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국 운명이 정말 큰 도전이 온 거죠. 야, 근데 이게 진짜 야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네요. 그 사실은 예전에 그 예를 들어 덩샤오핑 시점에 이거 하자 하는 거는 없는데 우리 이제 생겨. 맞아요. 이런 거니까 설득이 가능한데 그치. 지금은 네가 있는 걸 좀 내놔야 되겠어. 안 그러면 우리 못 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설득하냐고. 그렇지. 그걸 안 하려면 해외가 풀어줘야 돼. 해외가 풀려야 되는데. 해외. 그럼 그거 잠깐 이러고 해외로 증가시키면서 스무스하게 이렇게 받아내야 되는데 문제는 해외 딱 막힌 상황에서 순수 이것만 하려면 이거는 이처럼 난이도 일이 없죠. 아니 근데 이거는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렇죠. 왜 못 받아들이냐면 그렇죠. 이미 지금 페트로 위안 비슷하게 그 석유의 결제를 위안으로 상당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국의 그 능력치를 계속 펼치고 있고 그다음 군사력도 계속 강화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 달러 패권이 휘청거리 여기서 더 놔주면 달러 패권이 휘청거리게 되면 이거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그렇죠.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 책 쓸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중국 전문가인데 저한테 제일 어려운 게 중국 책을 쓰는 거예요. 중국 경제 책을 쓰는 거예요. 내가 이거 사실 2015년에 썼어요. 초안에 다 나왔어. 2018년에 한번 업그레이드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출간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학자의 양심이라는 게 있고 저는 이렇게 나는 가짜 말을 못해요. 그냥 내 생활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아니면 말을 안 하든지 거기에서 꼭 두 번째는 사실 깊게 내가 2015년에 그걸 느낀 거예요. 깊게 들어가 보면 해결 방안이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걸 결론으로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냥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안 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쓸 때는 이게 더 플로 그래서 시대적 운명으로 쓴 거예요. 제가. 근데 시대적 운명을 읽으면서 중국을 모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장, 챕터 4예요. 사장이. 다른 사람이 이해도 못하고 내가 이거 제일 오래 썼고 이게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제일 힘든 게 그 사장이 안 나와서 계속 정말 출판사도 힘들었을 거야. 나도 힘들었고 왜냐면 그 이 말의 예술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 말 뜻이 전달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의 예술이 필요했던 거예요. 꼭 필요한 얘기를 상처 없이 해야 되는 기술이 필요한 거지. 기술, 근데 그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 양심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건 알려주고 싶은 것도 알려주고 싶었어요. 숨길 수는 없는 거고. 예. 네. 그러면서 똑똑한 사람 알아서 깨우치고 뭐 토론하고 이런 게 또 원했던 거고 그런데 딱 거기서 일단 내가 책은 아니니까 중국 책은 아니니까 요 정도는 여기까지 내 일단 쓰겠다 해서 근데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근데 저는 똑같이 미국 경제도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있잖아요. 암 같은 게 있어요. 각 나라별로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경제는 그 암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재밌다고 하는 게 제가 그 계속 경제 역사도 지금 보고 정리하고
미국 지금 미국 역사를 엄청 지금 공부하고 있고 유럽 경제 역사도 공부하는 게 나 이제 진짜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한 국가가 부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놀라운 거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진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진짜 본질적 질문에 대해서 거장들이 대부분 답을 줬더라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내가 종거는 그러니까 이 거인이 어깨에 위에 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깜짝 놀란 게 내 옛날에 진짜 공부를 안 했구나. 박사지만 실제는 이 거인들하고 대화할 수준까지 모았던 거지. 근데 지금 내 거인들하고 대화할 수준은 아니지만 적어도 찾아보니까 이미 나보다 100배 똑똑하니까 이 사람들 다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쓰고 싶은 이유가 그 사람들이 내 시대를 못 살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대신에 그 거인들이 해놓은 걸 내가 참 충분히 소화를 해야 되겠죠. 네, 네, 네. 그래서 난 그 시간들이 나한테 지금 엄청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어느 채널에서 그 얘기 한 적이 있는데 한 산속에가 한 5년 있고 싶다. 아 진짜 이거 리얼. 전화기고 모든 거 다 꺼놓고 싶다. 그 거인들이 생각을 득도하시고 싶으시구나. 네, 맞아요. 그 거인들의 생각을 같이 하고 해보고 싶다. 그 사람도 그 시대에 살았으니까 잘못 본 걸 본 것만 참 생각에 관한 생각 다시 읽어보니까 제가 딱 침대머리 했어요. 대부분 정말 잘하고 맞는 거지만 또 잘못된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교류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나도 성장하는 거고. 그래서 재밌다. 그래서 나는 이 되게 감사한 게 살아가면서 감사한 게 중국에서 공부를 했고 젊은 날을 중국의 대변혁 속에 계셨고 거기다가 그리고 중국 경제 전문 중국을 연구하는 학 연구자가 됐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너무너무 20세기 최대 변혁이죠. 그걸 연구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내만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주제가 이거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였지만 지금 와서는 이게 이 세상의 경제 역사에 없는 경제 구조 변화를 본 거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 아무리 경제 역사 통틀어도 사회주의에서 시장 경제를 도입한 어느 나라도 없었어요. 유일한 사례잖아요. 네네. 이제까지.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G2까지 갔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런 것들이 다 연구 주제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요. 우리 학회에서는 북경 모델이라는 게 있냐. 들으셨죠? 이래. 우리 그 옛날 아시아 기러기 편대 이론처럼 이 경제학자들 항상 무슨 이론을 만들어야 되니까 북경 모델이 있냐. 우리 경제학에서 어떤 한 국가의 발전 모델에서 북경 모델이라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냐. 왜냐면 이게 사회주의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 경제에 완벽하게 보여준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북경 모델이라도 불러도 되냐. 그래서 내가 난 이 질문에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과연 중국의 G2가 된 게 중국 사람들이 대단해서 중국이 대단해서 실현한 거냐 아니면 시대적 운명이 더 컸냐. 당연히 거기에 시대적 운명과 중국인들이 노력을 봤을 때 저는 시대적 운명이 더 크다고 보는 거죠. 결국 이 글로벌 환경이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았냐. 오늘 정말 이렇게 시간이 지난지 모르고 너무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대한 개인적으로 근본적인 고민들이 많았는데 역시 기대 이상으로 우리 안유아 교수님께서 제 고민을 많이 풀어줬습니다. 제가 진짜 1년 넘게 중국에 대해서 고민하던 부분들이 정말로 많이 오늘 풀리는 시간이었고 필요하시다면 이 영상을 좀 반복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중국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세계 질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다양한 의견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굉장히 학적인 접근을 했고요. 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주시면 훨씬 서로 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안유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시청자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